최근 청주시 영운동에 들어선 국민체육센터, 청주시설공단이 이곳 수영강사 모집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인근 민간수영시설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다소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면서 강사 유출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정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옛 영운정 수장에서 전문 체육시설로 탈바꿈한 청주 영운군민체육센터입니다. 25m 7개 레인의 수영장과 배구와 배드민턴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곳입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반기고 있지만 민간 체육시설에선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영운체육센터에서 일할 수영강사 모집 공고가 올라왔는데 파격적인 조건이 제시돼 부족한 강사 인력이 그쪽으로 유출될까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8월 5일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이 내건 모집 공고에 따르면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 채용으로 강습료의 6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민간 체육시설의 경우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25명을 강습할 경우 정규직 강사가 한 반당 받는 수당은 일반적으로 30만 원 수준입니다. 7개 반 지도를 맡아야 한 달 2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영운동 수영장 강습 회원 한 명의 평균 요금을 5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60%인 한 사람당 3만 원씩 한 개 반을 맡았을 경우 강사에게 주어지는 수당은 75만 원 수준입니다. 이를 4개 반만 맡아도 한 달 300만 원이 보장된다는 얘기입니다. 민간 체육시설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 같은 파격적인 공고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세금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저희처럼 뭐 금전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덜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회원들 회비로 운영을 하면서 경비를 돌려간 구조상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지고 지금 현재 강사들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는 급여가 사실 인건비가 높다 보니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낄 수 있고 실제 모 민간시설 수영강사는 이 같은 채용 공고가 올라오자 지역 수영강사들 사이에서 큰 동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나왔을 때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 청주에 있는 수영장 강사들은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처음에 생각이 됐던 거고 이제 금액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일반 강사들이 받고 있는 수준에 거의 배가 넘은 배 이상이 되니까 좀 많이 이제 얘기가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은 개정된 공단 지침에 따라 강습료 비율을 배분해 문제될 게 없고 타 지역 시설관리공단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배분료 같은 경우는 실제 강습 수와 강습 인원 그리고 강습 비용에 대해서 저희랑 협의를 해서 그 수업에 들어가는 거고요.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모집하고 어떻게 보면 실금을 배분하다는 형태다 보니까 인건비도 저희는 절약된 상황이고요. 여기에 청주시는 내년까지 복대동과 강영동 등 5개 지역에 실내 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예정인 가운데 민간체육시설 사이에선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 심화 등으로 고사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